근데 수험구는? 요즘 소리 배운다고 아주 정신이 없단 게. 응? 소리? 홍보와 좋아라오, 홍보와 좋아라오, 개도 짝을 따로 붙고 나면 들었으고, 자? 홍보와 좋아라오, 홍보가 좋아라오, 개도 짝을 따로 붙고 나면 들었으고. 턱 떨고 들었을 때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고, 돌았을 때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고, 시작. 쭉쭉 떨고 돌았을 때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갔다고. 됐단 게요? 아버지 재수를 해야 한다니 필요할 텐데. 최기사님 정말 왜 이러셔요? 지가요, 지한테 일하는 분이 최기사님이라는 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셔요? 사장님을 죽고 모셔온 최기사님이 어떻게 일할 수가 있냐고요. 사장님은 지한테 최기사님 특별히 신경까지 써주라고 하셨는데. 그래서 못 하시겠다고요? 그려요. 이제라도 오부장님한테 고백을 하고. 그 전에 그동안 먹은 돈부터 토해놔야 할 텐데. 아니, 초상부터 치러야겠네. 미수주 아버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휘수술을 못 받아 황천길로 가실 테니. 최기사님! 나 사람까지 죽이고 감옥에서 7년을 썩다 나온 사람이요. 쇼 틀리면 한 번 한지 두 번은 못하려는 법도 없지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. 아무리 집구석이 뻔데가 없어도 그렇지. 어? 여기가 어디라고? 넌 엄연히 출가회인이요. 죄송합니다. 아버지가 저 땜시 속이 상하셔서. 너가 아버지가 누구 땜시 감옥서 이러고 일찍 나왔는데. 그러고 너 대학 못 간 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. 아이고, 속 두 번만 상했다가 너가 아버지 사람 잡겄다. 하긴 그런 게 버스 사고 쳐서 사람을 둘씩이나 잡았겠지. 어머니. 엄마. 나가봐. 다시 한 번 오늘 같은 일 있을 때는 그때 나도 안 참을 텐게 처신 잘 하시라고 혀. 깍두기가 떨어졌던디. 깍두기 좀 담아라. 우리 선수 좋아한 게. 아이, 엄마 시킬 거 시켜야지. 얘가 무슨 깍두기를 담는다고. 아, 시집 왔으면 그런 것도 담글 줄 알아야지. 할머니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담거라잉. 그래, 그럼. 저 한번 담아봐라. 서재방에 가면 엄마가 보던 요리책도 있은 게. 네, 담아볼게요. 아이고, 하나밖에 없는 아들.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된 집안에서 보려고 했더만. 시방 와서 그런 얘기 해봐야 뭐예요. 엄마. 넌 또 뭔 소리를 하고 싶어서. 너 서울 가서 재수하는 건 절대 안 된다잉. 아니, 왜 안 된다는 거야. 아, 여기는 학원 수준도 떨어지고. 아, 더 시간 가기 전에 서울 가야 한단 말이야. 엄마, 나 대학 또 떨어졌으면 좋겠어? 아이고, 그씨 안디야. 넌 내가 끼고 있을란 게. 주영이보다도 더 좋은 선생을 내 불리틴 게. 아, 싫어. 나한테 주영 오빠보다 더 좋은 선생이 어딨다고. 너 주영이 불러내서 공부해도 대학 떨어졌잖여. 아, 그거야. 기간이 짧았잖아. 아, 금게 하루라도 빨리 서울 가서. 그냥 여기서 혀. 아, 엄마 참말 왜 이래? 아, 아빠도 허락해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 참말 왜 이러냐고. 몰라, 몰라. 나 엄마가 허락 안 해줘도 주영 오빠 내려오면 같이 올라갈 거야. 주영이가 내려온다고? 그래요. 아, 내가 불렀어요. 아니, 당신이 왜요? 주영이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? 아니, 경숙이가 하루가 멀다고 회사에 찾아와서 조르길래 내 주영이 불러서 의견도 좀 물어보고 상의도 해보고. 아, 이제 그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. 지금 회사일 좀 바빠요. 끊겠소. 저기 사장님. 우리 이사회 이사 몇 분들이 대방 양사장과 빈번히 접촉을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
강의사, 정의사한테 그 두 사람 만나보니까 우리 회사 정비 그 공장 설립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데. 하여튼 내가 다시 만나서 잘 설득을 해보겠소. 우리 사장님, 최 기사님도. 최 기사가 왜? 실은. 아닙니다. 좀 더 확실해지면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럼 나가볼게요. 미스주, 지난달 매출 장부 정리한 거 좀 보여줄래? 아, 예. 저기 오 부장님, 드릴 말씀이. 네, 뭔데? 말해봐. 아, 저기 지가요, 돈이 급해서. 그래 알아. 미스주, 월급 올려줄 때 된 거. 근데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. 우리 회사 사정 어느 누구보다 미스주가 잘 알잖아.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. 아, 예. 아휴, 진짜 뭐 대먹었네. 버스 고장이 이렇게 잦아서. 왜? 아, 서울의 버스가 또 말썽이 났다잖아요. 아, 손본지 얼마나 됐다고. 서울의 버스 이참에 확 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? 그러다 대형 사고라도 남은. 그래, 검토해 보자고. 그리고 성수, 넌 오늘 일찍 들어가 봐. 에, 왜요? 신혼이라 봐주신 거예요? 이 기사님 나오셨어. 장인어른이요? 다음 주에나 나오신다고 아니었어요? 그렇게 됐나 봐. 그럼 오늘 가봐야죠. 저 먼저 갈게요. 성수야, 마음 많이 상하셨은 게. 그러시겠죠. 부딪혀 봐야죠. 오빠. 왜 나왔어? 아, 왜 나오긴. 오빠 마중으로 나왔지. 아빠 기다리시는게. 빨리 가자. 알았어. 갈게. 아, 오빠! 할머니! 도대체 이게 어딨지?